안녕하십니까. 네, 쿠샤킴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있잖아요. 그,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짧게 가는 3분 레슨, 3분 정도에 끝낼 수 있는 레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 오늘의 주제는 바로 힘 빼는 법. 힘을 어떻게 해야 뺄 수가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그,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어깨 힘을 빼면 됩니다. 그 다음, 자, 손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손에 많이 힘이 들어가면은 손에 힘을 안 주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 그것인데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손에 힘이,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골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하체에는 힘이 많이 들어가도 됩니다. 하체에 힘이 많이 들어가도 내가 여기서 버티고만 해서 팍 쳐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 상체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상체에 힘이 들어가는 요인이 뭐가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상체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분들은 이 팔, 이쪽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쪽, 이쪽. 그럼 이쪽과 이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분들은 대략 어디서 나오냐면 이 악력, 악력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너무 세게 잡아요, 그립을.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가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뭐 팔뚝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뭐 그리고 예를 들어 상체가 너무 뻣뻣해서 뭐 안 돌린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립을 잡는 악력과 이 양팔의 어떠한 그 힘의 조화를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분들이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뻣뻣한 사람도 내가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불러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야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일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는. 근데 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릴 수는 있는데 클럽을 들면 이걸 왜 못 돌리느냐? 그거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뭔가를 짚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를 짚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대부분 초보자들의 경우는 이 그립이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만 연습해도 여기 팍팍 파이고 그다음에 손이 여기에 물집이 잡히면서 시커매지죠. 왜? 그립을 너무 꽉 잡고 있으니까 그립 자체가 다는 거예요. 그립 자체가 달게 하는 건 진짜 대단한 거지. 여기서 막 얼마나 눌렀으면 그립이 달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일 좋은 거 좀 웬만큼 볼을 쳤는데도 그립이 많이 닳고 하는 분들은 일단 그립을 약하게, 약하게는 좀 무거워하지만 견고하게 잡으면서 힘이 좀 빠지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거 하나를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아주 간단한 방법 알려드리겠는데 그립을 잡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 그립 잡는 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다가 쫙 나오게 해드릴게요. 오늘은 3분 레슨이니까 이 그립을 잡을 때는 일단 왼손은 손가락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그 다 나와 있어요. 거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손가락으로 잡고 오른손은 이렇게 거의 느낌이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왼손은 자꾸 피면 거의 수직이 되게 잡고 오른손은 이렇게 잡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퍼팅 그립 비슷하게 이렇게 내가 자연스럽게 잡았을 때 오른손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쇠파이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쇠파이프 잡는 듯이 잡는다고 뭐라 그러는데 이게 아니라 가장 자연스럽게 잡았을 때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 그래서 양손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그립을 아주 헐겁게 잡으세요. 헐겁게 잡지만 내가 물을 쫙 뿌리면 이 물이 이 잡고 있는 부분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가볍게 두 손을 뭐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이거는 별로 비춥니다. 인트로킹은 오버래핑 그립으로 잡고 가볍게 잡고 두 손을 살짝 살짝 이렇게 꽉 잡을러 이거 꽉 잡으면 꽉 잡으면 어때요? 제가 팔뚝을 잠깐 보여드리면 꽉 잡으면 이 팔뚝에 힘이 들어가죠. 여기에 힘이 들어가니까 여기에도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가볍게 잡고 비틀면 이 손이 이렇게 우락부락 안 하고 가볍게 이렇게 걸기만 하는 거죠. 손을 뚝 걸면 끝. 이렇게 걸면 끝입니다. 이렇게 걸면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좀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립을 좀 좋은 걸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머리가 이상한 것보다 비를 맞아가지고 이상한 거. 네. 그립을 좀 좋은 걸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립을 좋은 걸 쓰는데, 야, 난 지금 뭐 아이언 살 돈도 없고 그립 교환할 돈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퐁퐁 있잖아요. 퐁퐁에 못 쓰는 칫솔에다 퐁퐁을 살짝 묻혀가지고, 이렇게 싹 이렇게 닦아주세요.
연습량이 많으면 일주일에 한 번, 연습량이 좀 덜 하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싹싹 닦았고, 흐르는 물로 싹 해서 마른 수건으로 딱 해주시면 그립이 끝내주게 쫀쫀해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비트는 거, 요 비트는 거, 살짝 잡고 딱 비트셔서 내가 이렇게 흔드는데 전혀 영향이 없게. 실제로 골프는 이렇게 쳐야 돼요. 네? 손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막 내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렇게, 그냥. 이게 바로 힘 빼는 법입니다. 그러면 한번 오늘 연습장에서 꼭 연습해 보세요. 네, 다음에 또 뵐게요. 김프로였습니다.